그 주말 사이에 뭐 큰 뉴스가 없었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브렉시트도 좀 잠잠해진 모양새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주말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비트코인의 블럭 리워드, 블럭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주어지는 리워드가 바로 비트코인의 발행량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반감된 이벤트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이 그 발행량을 반감시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09년 1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주말에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에 11월 달에 있었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발행될 때마다 이제 10분에 한 번씩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50비트코인씩 발행이 되면서 이제 세상으로 풀리게 되었는데 그게 일종의 리워드로 주어지면서요. 근데 이제는 2012년에는 그게 25비트코인으로 줄어든 거고 주말 경과하면서부터는 그게 12.5비트코인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행량이 반감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냥 알고리즘이 그냥 그렇게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2013년부터 주장했던 것은 비트코인이 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화폐냐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질문 아닐까. 그런데 예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죠. 지폐가 무슨 돈이냐 아니냐, 금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런 논쟁을 우리 인류가 했었습니다. 저는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필요한 돈의 형태나 돈의 성질도 달라진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만 화폐로 썼다가 실질적으로 금속과의 유대가 끊어진 화폐들을 현대사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현대사회가 그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뭐 지금 흔히 얼마 전까지 3차 산업혁명 얘기했다가 바로 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돈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기존의 돈과 충돌하고 무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달라진 세상에서 달라진 관계에서 달라진 트랜잭션에서 그것들을 위한 화폐가 필요해서 바로 비트코인 같은 게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서부터는 사실 이게 화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점점점 질문의 양상들이 달라져서 이 새로운 화폐를 구성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화폐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4차 산업혁명과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게 될 건지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고민의 실마리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이따가 패널 토론 보니까 이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의 미래, 뭐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주제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와 발전 전략이고 전자금융 세미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핀테크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핀테크가 뭐죠? 우선 이런 좀 곤란한 질문에 맞닥뜨리면 사전적인 의미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검색이 되시죠. 그래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럼 좀 더 깊게 여쭤보죠. 그러면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의 차이는 뭐죠? 라고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디지털 금융 업무를 20년간 해오시고 뭐 증권사에서 초기 사이버 트레이딩 시작할 때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핀테크의 전문가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맞나요?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는 동치되는 개념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7년도 이전의 이동통신산업과 2007년도 이후의 이동통신산업을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007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2007년 이전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쓴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HP에 인수된 컴팩이라는 회사에서 아이팩이라는 제품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도 돌아가고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도 거기서 다 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막 만들어냈죠. 근데 2007년 이전과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달라진 것은 그 2007년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모든 컨텐츠를 게이트키핑한 거죠.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SK텔레콤을 가입하면 SK텔레콤의 MCP 회사에서 와이더 댄이었나요? 그때 이름이. 모든 컨텐츠 전화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공장 출시 초기 그 세팅으로 다 주게 됩니다. KT는 KT대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2007년 이후 달라진 게 뭐냐면 그 게이트키핑을 이제 앱스토어 그런 생태계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생태계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 있고 최종적인 게이트키핑은 소비자 자신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상이 완전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2007년도 이전에 SK텔레콤과 2007년도 이후에 SK텔레콤이 같은 회사일까요? KT가 같은 회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이전에 이동통신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환경에 들어가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게이트키핑하고 나아가 금융까지 진출하려는 그런 뭐 야심을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던 어떤 굉장히 통신회사답지 않은 회사들이었죠. 융합적인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 이후는 어떻게 됐나요? 그야말로 망을 관리하는 회사들로 전락한 위기에 저는 빠졌다고 좀 외람되지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차이도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은행과 증권사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금융을 해왔던 것은 기존의 시장 질서에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로서 금융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자금융이란 걸 훌륭하게 해오셨다면 지금 말하는 핀테크는 소비자 접점을 형성하는 양상이라든지 그 시장에서의 역관계 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게이트키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여태까지 신뢰를 담보로 했던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의 위상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간편결제가 핀테크의 전부로 알았던 그런 시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핀테크가 별거 아닌 것 같았죠. 왜냐하면 그냥 인터페이스 단에서 뭐 인증을 얼마나 간편하게 하느냐 사람들의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문제였다면 이제 블록체인을 필두로 해갖고 나오는 이제 기술들은 좀 더 근본적이죠. 이제 중개자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에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심지어 프로그램까지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양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도 아니고 오늘 저 인호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좀 읊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신뢰라는 것을 이 장부 기술이 담보하는지가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 명의 컴퓨터 과학자들한테 의뢰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는 것들이 정식화되죠.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인터넷에 막 많은 썰들이 돌아다닙니다만 제가 그 논문을 직접 봤을 때는 사실은 비잔틴 제국의 장군들이 어떤 부유한 그 성을 갖다 이제 공성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장군들의 헤드쿼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계급의 장군들이 연합 작전을 펴야 되는 상황에서 척후병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이 성이 너무 강해서 이 모인 장군들이 각 요새 주변에 이제 그 진지를 구축한 장군들이 한날 한시에 3분의 2 이상이 공격에 감행해야지만 겨우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시츄에이션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이 동일한 시간에 공격하기로 한 그 컨센서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척후병들을 막 보냅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루기가 굉장히 난망하다는 것이 그들이 정식화한 내용입니다. 왜냐? A 장군이 B 장군, C 장군, D 장군에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자고 하는데 그럼 막 제가 그 제안을 받고 오케이 나는 이때 하겠다. 근데 다른 장군이 보낸 척후병이 또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들고 온 시간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장군들 중에는 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아날로지는 우리가 과연 그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수평적으로 네트워크 됐을 때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힘들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그런데 2009년 1월 3일 날 그 비트코인이 작동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반감기까지 거의 8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아,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실증, 비트코인이 이제 실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산 컴퓨팅에 암호학적인 방식을 기입해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저 대머리 아저씨가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창기 인터넷의 브라우저였던 뭐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 이런 브라우저, 모자익 뭐 이런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양반이고 지금은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치라는 이제 미국의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인터넷의 구루들이 초기에 비트코인에 열광했던 것은 이게 화폐 단위가 갑자기 10불에서 1000불 올라가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인터넷은 네트워크 위드아웃 트러스트였는데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가능해졌다. 여태까지 인터넷이 못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빠르게. 그래서 앤드리슨 호로위치에서 비트코인 관련 기술 회사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러니까 희망을 이제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아까 아마존에서도 오셨다 갔는데 사실은 금융회사에서 회사의 역사가 바로 신뢰 제공이었죠. 예전에 뭐 네트워크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뢰의 제공자로서 금융회사가 성장했듯이 인터넷이 아까 without, 네트워크 without trust면서 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플랫폼과 함께 트러스트를 같이 제공하면서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앱스토어의 어떤 그런 관리자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묘하게 재미있게 보면 사실은 요즘에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굉장히 멀어 보였던 사실은 그런 사업자들이죠. 근데 갑자기 IBM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오픈소스 하이퍼레저라는 프로젝트를 막 감행하고 막 이럽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여태까지 저런 플랫폼과 함께 트러스트를 제공해왔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과 다르게 그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은 이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 전세를 역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리플이라는 또 비트코인 말고 블록체인의 노드를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자신들의 애저라는 서비스를 뒤에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왼쪽 그 좌상단에 보듯이 저희 회사처럼 코비처럼 블록체인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월렛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만 이제 굉장히 예컨대 뭐 음악의 뭐 인디씬처럼 그런 회사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저 블록체인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R3라든지 이런 그 전 세계 50개 은행 뭐 이런 연합체가 참여를 하면서 기존의 금융기관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에게 솔루션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이 생태계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규모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이제 현 주소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금융기관,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하나은행을 필두로 해서 R3의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한 네다섯 개 은행이 곧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은행마다 또 그런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스 하나가 전해졌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바로 이제 미쓰비시 은행이 비트코인 기반 송금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저희 같은 회사인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미국과 일본 간 송금을 하는데 뒷단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겠다. 뭐 이런 발표까지 하게 된 거죠. 좀 굉장히 이제 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카드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활성화 시켰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스타벅스의 누적 예치금이 1조 5천억 원을 넘었대요. 1억 2천만 달러인가요? 아, 뭐 12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 기업인가요? 은행인가요? 디지털 기업인가요?
이제 뱅크런이 아니라 커피런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스타벅스가 망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가 묘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파괴적인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기술인 블록체인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제가 한때 또 이제 한국은행 내부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고 위변조 검출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의 장부는 우리가 금융회사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한테 내 장부를 관리해 주시오 하고 내 장부에서 얼마를 마이너스하고 누구한테 플러스를 해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금융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뭐 모바일 금융의 그 핵심이었다면 블록체인 상에서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믿을 필요가 없는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돈을 프로그램상에서 저 프로토콜을 준수해서 돈을 보내게 되면 지구상의 클라우드상의 장부에 그것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트랜잭션에다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변조 검출이 가능한 분산 데이터 구조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제 내놓은 자료인데 거기서도 이변조 검출이 가능한 체인화된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고 트랜잭션의 데이터베이스고 블록 단위로 나눠져 있고 그 블록은 앞에 블록에 연결되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니까 중개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뭐 이런 당연히 분산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것들이 세상에 여러 개 흩어져 있으니까 뭐 해커가 어느 하나를 뚫어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일정 주기가 지나면 정합적인 데이터들로 다수의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단일 실패점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뭐 투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맥킨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회사들이 아까 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간 200억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빠르게 정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 기관들이 똑같은 장부를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데이터 내역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요. 누군가 그것을 위조나 조작할 수 없게 만들거나 조작을 하더라도 그 증거가 남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같이 일을 하려면 거기에 헤드쿼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헤드쿼터를 누가 합니까? 골드만삭스가 한다 그러면 다른 은행들이 인정을 할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속으로야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이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한다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수평적으로 하나의 장부식을 갖고 글로벌리 그런 은행들끼리 트랜잭션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들이 만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플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운영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50여 개 은행이 수평적이든 뭐든 있는 것이고 나스닥에서 하는 건 나스닥이라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 주인이 없는 경우가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냥 이 생태계의 가드너 역할을 하는 가드닝 역할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이더리움이 파운데이션 형태로 스위스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랬을 때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질은 이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발리데이션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감된다고 했는데요. 그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이 없으니까 인센티브를 누가 지급합니까? 아무도 지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펀드를 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고유의 네이티브 코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이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저런 식으로 저런 메커니즘 속에서 나온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에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역에서 쓰이게 될 것이고 인호 교수님께서도 아까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금융권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공유 경제에서도 쓰이게 될 것이고요. 왜 그렇죠? 공유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집을 내 차를 누군가 쉐어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남이 이걸 썼는지 그런 것도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 준거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질들, 복잡한 거래 기록을 트래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올 초에 블록체인 기술에서 하나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전력이 굉장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었는데 갈수록 분산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전력 생산자들의 분포가 굉장히 분산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산화된 전력 거래 마켓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시장이 운영비가 아까 뭐 나왔던 것처럼 금융권에서처럼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 에셋들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금융기관들이 쓰거나 뭐 비즈니스에 이용하게 돼,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여러 개, 그러니까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생겨나고 그런 이코노미가 오게 되면 결국은 퍼블릭 블록체인상의 기반들이 자산들이 그런 블록체인 간의 세틀먼트를 위한 결제 화폐로 쓰이게 되지 않을까가 저희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 거래소까지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컨슈머 커런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이코노미가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물인터넷이나 머신 투 머신 트랜잭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그 블록체인상에서 구동될 수 있는 그것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이더리움이든 또 다시 앞으로 등장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블록체인 간의 정산과 청산을 잘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결제화폐로 쓰이게 되면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퍼블릭 블록체인은 밸류 익스체인지를 담당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에셋들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3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죠. 그러다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의 데일리 트랜잭션과 거의 이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데일리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트코인이 거기에 조응하는 그런 가격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그 기술 분석 회사인 가트너가 만든 그 과대포장 곡선이라고 보셨습니까? 신기술의 과대포장 곡선, 하이프 서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과대포장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푹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가트너에서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딱 그 모양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자기가 가진 어떤 파운데이션 이상의 굉장히 과장된 그런 기대를 받아서 버블이 됐다가 그것이 한번 터지고 나서는 정말 데일리 트랜잭션이라는 그냥 어떤 진짜 사람들의 활용성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양상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데일리 트랜잭션이 해마다 100% 이상씩 뭐 그다음에 올해는 또 특히나 더 많이 늘어나서 올해 벌써 이제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작년 수준 정도를 이미 이제 데일리 트랜잭션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말고 요즘에는 이더리움이라는 또 블록체인이 등장했고 그 이더리움에서 쓰이는 이더라는 화폐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3월 달까지 한 200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중국 사람들이 제대로 거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중국의 메이저 거래소들이 이더를 거래하게 되면 근데 이제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예상도 있고 아니다 이미 올랐을 때로 올랐다 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른 게 뭐냐면요. 그 비트코인은 글로벌 단일 화폐, 그 화폐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기반 화폐나 정치 기반 화폐 말고 알고리즘 기반 화폐, 수학 기반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시키기 위해서 최적화된 블록체인이고요. 근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개별 트랜잭션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다 있었죠. 근데 쓰기가 불편했습니다. 최적화된 게 화폐 체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그 천재 개발자가 그 자신의 팀을 조직해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한 것이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 밸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계약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별도의 에셋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더라는 에셋 말고 개개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화폐나 그런 것들이 다 거 안에서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로 나누게 된 거죠.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처음엔 아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는데 이더리움이 계속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고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갈 때 마치 연료처럼 쓰이는 게 이더라는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얘가 효용성이 있겠구나라고 믿게 되고 또 투기꾼들은 그거를 보고 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투기의 소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아 급격한 이제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막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한 10조 정도 예, 발행된 것들의 양을 보면 10조 정도로 달러 환산한 가격을 하면은 그렇게 환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스타벅스 그다음에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 정도. 그래서 아까 스타벅스 예치금 정도인 규모.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제 그 위에서 다양한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에셋들이 추가될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비트코인 하나 있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 따라서 뭐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걔들이 사실은 그냥 카피캣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것도 있더라. 그다음에 그 거기다가 개별 프로그램 트랜잭션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반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나 디지털 에셋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DAO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학 그 조직 이론, 조직 행동론에서 사실 그처럼 분산 자율 조직이라는 게 사실 이론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기술상의 이유로 저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했죠. 근데 이더리움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근대 사회에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났던 거죠. NPO를 만드는 것보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뭐 의사결정을 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진 거죠. 근데 앞으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만들고 정관 대신에 그 알고리즘에 동의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대고 디지털 에셋을 대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이더리움 위에 건설 이제 축조된 DAO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스마트 계약 형태로 해서 그 위에서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제가 드론을 이용한 그 물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돈을 준 주주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의결권을 드리고 민주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예전에 물류 이런 경력 갖고 있다. 그러면 알고리즘 만들어서 저기다 프로포절을 올립니다. 그럼 동의하는 사람들이 DAO 토큰이라고 해서 암호화된 토큰을 사놨다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모아서 의결을 해서 업체 하나를 정해갖고 만약에 중국의 DJI라는 드론 회사가 선정이 됐다. 이 전부 다 그 쉐어홀더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런 투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그 DJI 드론을 주문해서 그게 드론들이 날라와서 영업을 시작하는데 그 드론들도 블록체인 상에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 날라서 이렇게 해주고 무인으로 해주고 걔들이 돈이 다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에셋으로 지불을 하면 일주일에 한번 배당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번 배당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그런 이코노미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나 드론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랑 다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과 이제 어우러지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 DAO 토큰이란 것들을 이제 프리세일 했는데 한 뭐 2주일간 한 1,500원 어치가 세계적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냐 아니냐 한 비트코인만 우리가 뭐 달러로 거래하고 원화로 거래하고 뭐 일본은 갑자기 아까 미쓰비시 은행 얘기도 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일본이 비트코인 거래해서 전 세계 비트코인 그 일본 엔이 달러를 이겼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 위에 전 지구적인 주식시장 같은 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이건 이제 한 회사가 그런 상황을 앱으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지갑에 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고 이더리움이 얼마가 있고 저 DAO 토큰이라는 암호화된 토큰이 얼마가 있는데
좋은 프로포절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프로포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갖고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저 토큰으로 펀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의결권에 일상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철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컴퓨팅 위에다가 암호화학을 입혀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트러스트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트러스트를 구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더리움 기술 위에 구축이 되는 지금 설명드린 DAO 같은 것들은 프로그래머블 오르가니제이션이 가능해지게 되는 어떤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이 트러스트가 있고 거기서 개별 트랜잭션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무인자동차 이런 기술들이 거기에 결합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얼마나 많이 다른 세상이 될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쓰이는 화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화폐들과 같은 화폐일까요? 아니면 다른 화폐일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존의 화폐와 앞으로 저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될 화폐가 무엇이 무언가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동안은 굉장히 같이 가게 될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인호 교수님께서 이제 언번들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페덱스가 뭐 수많은 스타트업들로 해체되고 언번들링되고 뭐 저 언번들링의 어떤 그런 흐름은 저 애플조차도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은행도 언번들링 될 건데 저는 은행이 언번들링 되더라도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은행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은행이 기존의 신용화폐를 창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이 직접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의 근간의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간편해지고 더 간소해진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은행들이 비대해지면서 맡았던 역할들을 나눠 맡지 않을까라는 역할이고요. 이건 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저는 2007년 이후에 통신사들처럼 은행도 핀테크 이후에는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다가올 웹의 변화와 어우러지면서 거기에 어떤 경제적 레이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기존의 경제는 경제대로 새로운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돈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저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로 부르던 SS로 부르던 그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돈의 기능은 세 가지였습니다.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그 다음 회계의 척도. 근데 비트코인 8년 실험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은 이 앞에 두 가지는 잘합니다. 교환의 매개수단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는 어쨌든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가치의 척도로서는 못하고 있는 거죠. 돈의 전통적인 세 가지 역할 중에.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범주에 세 가지 범주에 들지 않았던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기반 SS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은 글로벌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우리가 결제 수단, 새로운 디지털 에셋들은 여태까지 우리 산업이 해오지 못했던 것들, 금융이 해오지 못했던 것들의 새로운 트랜잭션 행태를 만들면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트랜잭션들과 한동안은 공존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속에서 기존 금융기관들과 역시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 테크놀로지 기업들 간에 또 공존이 같이 한동안은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며칠 전에 나온 블로그 포스트 중에 그 블록체인 그레이브야드라고 이제 크립토 커런시 회사들 중에 이제 해킹으로 인해서 망한 회사가 38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비트코인 자체의 취약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래소나 이런 쪽에 이제 문제점이긴 한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상당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예,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고 있고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보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융기관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고객들의 사실은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미 벌써 다 감지하는 기술들을 사실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는 이용자들은 뭐 잠근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한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노하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중앙 집중적이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기반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고 앞으로는 이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에셋들의 거래소들조차도 분산화될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망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건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저 뒤에. 네.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의 이재율이라고 합니다. 저 기술적인 거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그냥 궁금한 점이 만약에 그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가 완성이 되면 기존 금융자산 뭐 채권이나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기존 금융자산들은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뭐 원래 갖고 있던 지위의 변화가 있을지 그게 어떻게 그런 거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되면 기존 금융자산들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금융자산의 시장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보다는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새로운 기술들은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편결제가 잘 안 쓰이는 이유를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크레딧카드가 아무리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레딧카드 이상의 어떤 경험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단순히 간편성이 아니라요. 그러면은 그 결제수단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비트코인 기반의 간편결제를 만들었다가 사실 빨리 피보팅 했습니다. 접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뭐 디지털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기존의 시장을 뭐 이렇게 흡수하는 것보단 기존의 시장들이 해오지 못했던 영역들 그런 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장을 만드는 기술만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뭐 다양한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저 이더리움 위에다가 기존에는 뭐 다양한 변호사 계약서와 변호사와 뭐 이런 것들이 막 공증이 필요해 갖고 못했던 막 여러 가지 뭐 파생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여러 스펙트럼의 채권 계약 이런 것들이 저 스마트 계약 하나로 이렇게 되게 해결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파생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없었던 뭐 크로스보더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파생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이라든지 기존의 시장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들에서 새로운 시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존 시장과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증권시장만 봐도 키움증권 같은 데가 확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키움증권의 대척점에 있는 뭐 신영증권 이런 데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강점을 살리면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공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요란하다고 해도 지금 발행된 것이 환산 달러 환산해보면 뭐 10조 원 15조 원 뭐 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김진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